정부의 3대 개혁 중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기본 역량 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의 정원수를 늘리거나 대학의 통폐합이 수월하게 추진되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겸임 교수, 초빙 교수도 더욱 편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여 기초 학력을 높이고자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승님, 챗GPT의 등장으로 창작 활동의 영역까지 AI가 적극 활용될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교육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예. 이건 내가 17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없네. 예? 아, 이제 내 말을 조금 들을 때도 됐겠죠. 한 번 더 풀어보자. 이 교육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왜 정체되어 있냐. 교육은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자꾸 발전해야 되지 정체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교육이 정체가 왜 돼가 있냐. 국가가 운영할 때가 있고 사회가 운영해야 되겠고 풀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교육을 전부 다 국가에서 좌우지합니다. 이럴 때면 언제까지 모자랄 때는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만 커요 이게. 언젠가 크고 나면 이게 사회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왜?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질이 높은 것은 절대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질 더 높으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질이 높아질 동안에 왜 국가가 다스려줬나? 이 교육을 만질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나왔냐? 국가에서 키운 중에서, 우리 사회가 키운 중에서 기업인들을 키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교육이, 기업인들이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게 빠져나가야 돼요. 교육개혁은 이걸 사회로 돌려주는 데 있다. 사회 어디다 돌리죠? 사회 책임자들한테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그 밑에 기업들도 우리도 이런 것 좀은 만질 수 있겠다. 이런 전부 다 거기에다가 이걸 받아가지고 기업이 운영하게끔 전부 다 주세요. 주고 나면 밑에 30%가 남아요. 30%가 남으면 이거를 국가에서 만져가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통째로 이걸 관리를 다 해요. 사교육도 있다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없어요. 교육 자유라. 기업이 그만큼 컸으면 기업이 이 사회에 어떤 걸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줘야 돼. 그래서 기업에 그만한 이 무리가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만 경제가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기업은 너는 퇴출해야 돼요. 교육은 여러 가지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교육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지금 축소해갖고 시켜도 되고 이제부터는 이 사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회 교육, 인성 교육.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나면 세계에 나가서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식은 공유시대라 갖고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이걸 만지기만 하는 것만 가르쳐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이걸 종합해갖고 답을 꺼내갖고 딱 쳐다보면 벌써 그 다음부터는 일반 지식인은 보지도 않아요. 약해서. 분리돼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접하지를 않는다. 이 대한민국 사람부터. 그래서 AI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17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대접 못 받는 사람이 교수님들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자기 자리 다 지금 앞으로 내놔야 된다.
왜 당신들 미기 살리려고 이 체제를 그대로 가자? 대한민국 망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기업이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내 풀어주면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데서 내가 물어서니까 조금은 풀어주지만 이것도 맥을 잡으면 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도 전부 다 시험체가 들어와야 돼요. 실력 없으면 이 기업의 교수가 안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면 줄 타고 막 들어가요. 기업이 운영하면 그 실력이 돼야만 채택이 돼. 비용을 많이 주더라도 실력자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실력 없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갈 데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연구하세요. 어떤 연구? 기업에서 손대지 못하고 있는 걸 사회에서 연구해갖고 기업을 도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 채택돼요. 왜? 너희들이 연구한 거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하라는 거지. 그리고 기업이 뒷바라지 해줘요. 연구 안 하면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게 교수님들이고 박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가방처럼 해가지고 교수로 하면 임명되고 나면 자르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국민 세금을 계속 밀어줘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개혁을 안 하면 안 돼요. 교육이 뭔지 지식이 뭔지 이거 분리해야 돼. 앞으로는 교육시대에. 이 사회는 교육시대지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는 언제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가르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교육이에요. 자료는 인터넷에 가서 전부 다 활동하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모질인 거. 이거는 전부 다 인터넷과 미디어 그 방송으로 교육용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주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라.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방송에 나갈 교수들이 필요한 거죠. 교수나 선생이나 이런 거 실력자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가르치면 이 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대한민국을 통째로 가르치고 세계 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도 가르쳐요. 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 층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분야가 여러 층으로 있으면서 분야가 나눠져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분야에 한 층에 한 분야 쪽에 되면 한 세 명 정도만 해도 세 개를 다 커버해요. 이렇게 되면 다 필요한 이 지금 교육자가 몇 명 정도 될까? 한 300명이면 커버할 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수, 선생 이러면서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먹고 살아요. 그걸 우리가 세금을 걷다가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성장을 못하고 저거 밥통이 돼가 있어. 싹 썰어내야 돼. 너희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기업을 돕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돼요. 교수님들이고 박사들은 기업에 필요한 내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소질이 다 있어갖고 분야마다 교수가 다르고 선생이 다르고 자기 소질이 달라요. 이분들이 모여갖고 이제는 융합시대라서 니 혼자 하면 안 되고 몇 명 몇 명 해갖고 우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 우리 학생들만 그 지금 뭐 이게 동아리를 만드는 게 학생은 뭐 기본이고 교수님들 동아리를 만들어야 돼. 우리 분야에 몇 분이 모여야지 연구가 되지. 네 혼자 하는 건 세상에 안 써요.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발표를 어디 하냐. 교수님들이니까 박사들이잖아요. 박사들이 구성을 잘 맞추고 연구를 하면 세계에다가 국제 잡지 같은 데 올라간다고 해요. 올려줘요. 왜? 국제에는 아직까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탁 발 벌리고 기다려요. 대한민국은 안 기다려요. 네 거 잘났다고 내놓으면 나는 어디 가서 밥 먹노? 이래갖고 안 여준대.
세계는 이해는 안 되는데 논리가 맞다. 대판 받아줘갖고 이 사람 띄워요. 그리고 세계가 이거 같이 공부하자 그래. 이게 세계 무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세계로 나가세요. 못 나가면 거기서 접으세요. 너도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국민처럼 먹고 살든지 내려 앉으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개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못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노동개혁에도 교육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우리 복지 문화도 같이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모든 3대 개혁을 우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이제 세계를 커버할 수 있어요. 못 배웠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다 잘 배웠어요. 배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다 틀려요. 우리 학사님들이 할 수 있는 연구가 틀리고 석사님이 할 수 있는 연구가 틀리고 박사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연구가 틀리고 이렇게 합의가 돼야지 이것이 세계 이 사이트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시하면 너도 살 길이 없다.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이만큼 배운 사람 이만큼 배운 사람을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 줄을 잘 찾아갖고 연구를 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 사회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이걸 국제사회에 필요하게 들고 나가는 사람이 박사님들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에서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 큰 틀이 기업에서 대기업이 담당을 해야 될 교육이 있고 중견기업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있고 그런 걸 만짐으로써 기업이 더 발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세계에다가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를 열어가는 기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가리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재값어치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져온 모든 것이 우리 거는 다 놓고 세계의 문물을 다 가져오고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걸 다 가져와서 흡수한 상태예요. 그럼 세계를 가리킬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게 나아요. 사라져야 돼. 익한다고 또 요거 사라져야 된다. 그거 날 보고 또. 아니,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왜 살아? 이 지구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너희들이 저쪽에 저 빨간 무 심고 캐먹고, 감자 심고 캐먹고 사는 건 말 안 해요. 왜 너희들이 똥 사갖고 들고 다니고, 세계의 최고 좋은 건 다 하고 싶고, 맨날 쳐 바르고 찢어가 다시 만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면요, 세계가 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이 지구촌 세계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계를 위해서 못 살면, 너는 하늘에 천벌을 받아. 이제 요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 개혁 소리가 지금 나오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의 생각을 지금 해줄 스승을 못 만났다. 이렇게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참고를 좀 해. 그 사입이라 하지 말고. 아이고. 요것이 번역이 돼갖고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가 못 서면요. 저 하바다 보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내가 세계에다 직접 가르칠 테니까 이걸 번역해가 하바다 보낼 거예요. 저 공바다도 보내고 뭐 공과도 있고 많대. 내가 가보니까 나는 그쪽에 학교 직접 내가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들어갔다가 졸업했어. 제일 빨리 했어.
만행하면서 전부 다 기운 다 살피고 왔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줄 걸 못 해주면 저기가 정체가 돼갖고 미쳐요 앞으로. 그러게 이제 대한민국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콩이 인간들은 이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한 뜸을 생각을 해도 세계의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세계의 시민이 우리 시민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동물들이고,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을 키워놓은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고 보면,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돼. 우린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네가 빛나지. 대한민국 아무리 해도 너 안 빛나요. 여기서 하는 거는 세계가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 한 개만 열어도 우리 국민 사는 데는 어마어마한 아주 삶이 좋아집니다. 국민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왜? 다 같이 고생했잖아.